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 테이퍼링 시기가 살짝 지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을 그려왔었는데요. 간밤에는 많은 연준 위원들이 또다시 테이퍼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장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긍정적인 디커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06% 상승폭으로 강구하권에서 3,13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으로 1,000억 원 이상 매물을 소화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3,000억 원 이상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37% 탄력으로 102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를 최근 끌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수소 비전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개별 기업들의 이슈도 함께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풍력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면서 최근에 이 친환경 에너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주들의 급등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반면에 NC소프트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늘장도 크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지수 강보하권에서 일단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또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하는 사이에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도 장 초반은 사실 마이너스권까지 네.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현재 구간 코스피 0.26%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6% 상승한 모습인데 지금 이제 변동성도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올라가도 이제 어떻게 보시면 내려갈 때 손절한 사람들은 올라갈 때도 이제 고생을 하셔도 되고 따라갔다가 지금 물리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이제 업황 부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테이퍼링 이슈도 계속 나오고 테이퍼링 이슈 진짜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출된 것들이 우리 시장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대만 시장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사실 공포감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포 심리가 확 늘었다가
좀 줄어들면서 반등을 가져올 수 있고 이벤트성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공포감 때문에 수급이 안 좋아졌을 때 내려오는 종목들을 주워갈 수 있는 구간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프간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네. 부상자가 150명 정도 달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이제 미군이 12명 정도 사망을 하고 15명 정도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큰 사태죠. 지금 뭐 그 자료 화면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보면 정말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거의 뭐 버섯구름이 올라오고 할 정도였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단 철수를 예정대로 완료한다. 미군의 철수는 예정대로 완료할 거고,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IS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날짜가 지금 8월 27일입니다. 조금 이제 불안한 거는 9.11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쯤 됐을 때, 미국이 어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멘션을 날릴 것인지 또 아프간 쪽에서 이번에 IS 쪽에서는 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9.11이 가까워오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셔서 테이퍼링 이슈도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은 사실은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기자분들이 이제 기사 쓰기 좋죠. 좀 빠지면 테이퍼링 우려감, 올라가면 테이퍼링 우려감 완화. 기사 쓰기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 가장 큰 이슈인 테이퍼링 이면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다른 이슈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은 사실 단기 이벤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일수록 좋은 종목들 위주로 주워갈 수 있는 구간들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제보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문제가 훨씬 더 강하게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추구 전략을 최초로 펼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를 좋아하지만 이런 것까지 최초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개인들 입장에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직장인들 입장에서 사실 지금 가장 피크로 어려울 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10시에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던 가게들이 지금 9시에 문을 닫고 두 명 이상 지금 못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저녁 때 나가가지고 소주 한 잔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나갈 일 없고 네. 배달만 열심히 시켜 먹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렵고 개인 뭐 소상공인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생활 자금을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 임대료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은 분명히 소상공인들과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사실 추구 전략이라는 경기가 조금 확장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확장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그 대기업이나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알만한 그룹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실물 경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경기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나낼 수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보다 큰 문제는 대출 규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대출 이제 안 해준대요. 그리고 갚으라 그래. 그리고 여기서도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갚으라 그래서 막으려고 이금융권을 가니까 이금융권에서도 대출 규제예요. 그러면은 이거 파산하거나 죽거나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주식 자금을 빼서 이걸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좋은 종목일 때 내려올수록 주워가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개인들은 그럴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건강보험료 올랐죠. 1.89% 인상하기로 밝혔기 때문에 점점 이제 서민들 경기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종목을 오래 끌고 가면 분명히 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활 자금이나 당장 이번 달에 빼야 될 자금을 주식 자금에 넣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오래 롱텀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주워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것과 함께 작은 관리,
자금 관리, 현금 관리를 하셔야 될 때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겠고, 분명히 좀 무리해서 생활에서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무리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밥먹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돈들, 당장 뭐 두세 달 안에 쓰지 않을 수 있는 돈들 위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갑자기 이게 채무가 몰려왔을 때 돈을 빼내면은 사실 올라갈 종목을 던지는 게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금 관리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이 됐습니다. 이 테러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고 좀 전망을 해보시고요. 국내에서는 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가계 이자 부담이 한 3조 원 이상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반적인 매매 전략에 대한 조언도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스앱픽 종목 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SM입니다. SM 주가는 정말 시장에 밀려도 견조하고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하늘 높은 점 오르고 올라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50%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때가 작년도 아니고 올해 5월 7일입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석 달 반 정도 됐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7일이면은 한 요 정도 구간이네요. 요 구간이 정확하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첫 양봉이 나와서 거래량이 좀 실렸던 첫 양봉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숨도 안 쉬고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조금 이제 시간을 들이더라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150%를 누군가는 수익을 냈는데 지금 들어가셔서 먹게 좀 적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내일 갈까요? 오늘 말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샀을 때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SM 가지고 계신 분들 추세 우상향인데 굳이 던질 필요 없다. 신고가 행진하고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늦게 던지라는 말씀 제가 잘 드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롱텀으로 가지고 계신 비중은 끌고 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이 잘 이탈하지 않고 이탈이 되더라도 바로 다음날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고스앱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 말고 문자로만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회, 오늘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주식시장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특히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좋은 종목에서 주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 뭔가요? 라고 자꾸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대로 물어보죠. 그럼 이 종목을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데 왜 샀습니까?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이유가 없이 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려서 추가 매수할까요? 혹은 누가 추천해서 TV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고 좋아 보여서 이름이 예뻐 보여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가 없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이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매수 이유가 있어서 A라는 매수 이유를 갖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 이유가 사라지면은 그때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유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매매 기준을 삼아드리는 시간, 오늘 오후 4시 여러분들 강장 끝나고 30분 후부터 바로 라이브로 방송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링크를 띄워드립니다. QR코드도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혼자서 주식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리실 때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도 지금 몇백 명이 거의 1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고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이들 오고 보고 계시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면 함께 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8월 27일 골수의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 6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미있는 오답 이런 것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또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대로 시작하는 대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를 좀 바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생소하신 분들은 의외로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하는 일을 들으시면은 바로 생각날 수 있는 종목인데 네.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을 합니다. 금융투자업이면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금융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 중에서 사실은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 종목들이 사실 많은 상승 이후에 추세가 좀 꺾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직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고 HTS 브랜드로 크레온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증권사에서 숫자 이제 소위 말하는 숫자 노름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저도 이제 계좌가 많거든요. 계좌가 네. 한 10개 조금 안 돼, 한 8, 9개 정도. 예, 왜냐면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회사의 프로그램마다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디는 이제 뭐 효과가 좀 많이 보이는 데도 있고 어디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현재가가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또 이제 자금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기 투자 자금 이 종목은 내가 정말 10배가 노리고 10배 노리고 들어간다 하는 계좌가 있고 이 계좌는 조금 이제 단기 매매를 해야지 하는 계좌들이 있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애석하게 저는 이 크레온은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군소죠. 군소일 수도 있는데. 저 쓰는데. 네. 군소가 아닙니다. 네. 메인입니다. 오늘부터 크레온 메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 메인으로 하도록 하고 네. 이제 도원 앵커님이 쓰시는 메인 프로그램인 크레온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권 종목들이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대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다. 증권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만약에 종목이 너무 쉽다 혹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또 맛있는 이야기 보내주시면은 오늘 오후 4시 라이브 방송 때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사연들 보내주시는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한 분 매일 추첨해서 저희가 강연에 영상이 들어있는 건망지기 저와 김상현 전문가 친필 사인을 한 네, USB를 네, 보내드리고 있고 다섯 분께는 월요일 날 오전 그리고 다음 주 내내 장 전에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다섯 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오답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패 삼겹 대창 막창 괜찮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대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증권주다라는 설명을 일단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2차 힌트 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62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미래 ING 매수가 737원에 20%입니다.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현재가가 558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8월 달 하락을 하고 나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최근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재무를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전주는 전 잘 안 합니다. 동전주는 동전주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동전주를 하시는 것들을 별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 매수 이유가 이겁니다.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밸류라든지 혹은 기술적인 차트라든지 이게 아니고 손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살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실 폭을 줄여가지고 이 종목이 정말 올해에 왔을 때 정말 모멘텀이 있으면은 더 사거나 이렇게 해서 평단을 낮춰가지고 본드에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죠. 기계 가져가면 어차피 오를 종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는 자체는 자꾸 종목이 끌려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번에 장도 좀 안 좋고 해서 한번 불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라인 정도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의 구간에서 접근하실 수는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매수가가 737원입니다. 이 정도 되신다는 얘기고 이미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정고점까지 와가지고 쌍봉을 찍어줄 정도가 돼야지 겨우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최근에 크게 빠진 종목들은 아예 이격이 크게 벌어져가지고 단기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폭이 크거나 아니면 정말 세서 중단 라인도 벗어나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데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하기에는 한 595원 정도, 한 600원 정도가 소위 말하는 중간선 라인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까지 단기 기술적 반등을 보고 먹기에는 먹을 게 좀 없고 그렇다고 700원대까지 보기에는 이 600원 라인을 뚫어준 이후에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유는 가능하시되 추가 매수를 하면은 오히려 끌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이유도 손실 중이기 때문에 손실을 때우기 위한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86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AB 프로바이오 매수가 1,475원에 비중 30%입니다. 모더나 관련주인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말에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 당시에는 3,4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는 모두 상승폭을 반납하고 나서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모더나 관련 이슈가 나와도 아직 이제 좀 그렇게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이제 자라나서 꿈과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꿈과 희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결과라든지 제약 어떤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매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모더나 관련주로 움직여서 작년에 이미 모더나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맞고 있기 전에 한참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오히려 지금은 그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로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사실 날아다녔죠. 작년에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보시면 거의 직각 상승을 했다가 그 기대감만큼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한 800원대 정도에서 두꺼운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잠깐 또 이제 반등 좀 해줬다가 지금은 횡보하는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관련주라고 어떻게 테마성이 아니라 진짜 실적으로 반영된다 하면은 이게 실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종목과 실적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적자인 상황이고 모르나 백신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특별히 수혜를 입거나 한 게 숫자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테마성을 움직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만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잠깐 장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지만은 지난주에 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종목도 지금 좀 저가인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잘 돼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방향성을 언제까지 횡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오히려 장이 좀 빠졌을 때 좋은 종목들, 실적 나오는 종목들 분명히 조금 할인인 상태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한 방법, 아니면 현재 구간 한 1,025원인데 1,000원 정도가 장기 입평대 가격이니까 1,000원이 깨지기 전까지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를 기대해보시고 목표가 1,400원 정도 잡고 대응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손절가 1,000원, 목표가 1,400원 잡고 대응해보시거나 현재라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000원, 목표가 1,400원 잡고 기술적 반등만 기대해보라는 전략, 그리고 또는 좀 낙폭 과대한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두 가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SV인베스트먼트 매수가 4,500원에 비중 40%입니다. 비중이 적지 않은데 매수 후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창투사 관련주이죠. 역시 올해 들어서 주가 계속 좀 지지부진합니다. 최근에 한 번씩 좀 슈팅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마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오늘 한 4,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을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그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매수 떨어지나 혹은 많이 비중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시황도 말씀드렸던 매수 유익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이제 조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 실적 숫자 나오는 것들이 차트에 반영되는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간 최근 지난주 이제 하락 구간에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전주부터 해서 8월 중순부터 해서 말까지 거래량이 전보다 조금씩 늘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번 크게 슈팅을 했다가 지금 빠지고 브레이크가 잡히는 자리가 슈팅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횡보를 했던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옆으로 좀 더 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횡보 이후에는 생각보다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런 종목들이 소리 말해서 던지고 나면은 가는 종목도 이런 종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어쨌든간 장기 입평대 가격도 지켜주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손바뀜 이후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한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횡보를 하다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은 89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RF텍 매수가 9,200원에 비중 50%인데요. 비중도 크고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RF텍도 이제 5G 통신 장비주인데 통신 장비주들 계속해서 좀 힘든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오늘 6,4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비중도 크시고 또 손실도 많이 나셨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이제 통신 장비주들 작년, 재작년에 뭐 5G 한참 이제 그 이슈가 있을 때 네.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뭐 거의 사실 지금도 5G가 잘 안 터집니다. 지금 뭐 저희 주변에서도 5G 폰 쓰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만 이제 서울 도심을 벗어나면 바로 이제 LTE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 뉴스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통신사들에서 적극적으로 5G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TE가 뭐 안 터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통신 장비주들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 좀 감안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되고 지금 특히 RF텍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9,200원인데 9,200원 정도 한 요 정도 가격대겠네요. 이 정도 가격대면은 한 요 정도 사셨다는 얘기인데 사셨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간 장기 입평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샀을 때쯤 생각할 수 있죠.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많이 빠진 가격이기도 하고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들어가 봐야겠다. 매수 자리는 자체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 이후에
밑에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시는데 손절을 못하시니까 오히려 손실폭이 커지고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지지해줘야 되는 라인이 깨져버리면 그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480선 장기 입형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신저가 영역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2년 기준선인 481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저가를 상단가하고 이제 밑에가를 계속 이제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면 소위 말해서 기도 영역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실 추세를 돌리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크시더라도 이게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힙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많이 빠지다가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올 때 얘는 또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 파시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운영 자금이 많으시면 다 파시기 힘드실 텐데 최소한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다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좀 빠지면서 지금 할인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좀 매매를 하시다가 거기 수익이 난 만큼 이 종목의 손실폭을 이제 소위 말해서 상기 처리를 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 테마라든지 갑자기 뜬금없이 갈 수 있는 섹터면 테마만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려면 또 횡보도 한참 여러 번 해야 될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천천히 축소를 좀 해가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단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대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실 증권주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에 두 글자는 충분히 유출하실 수 있고 저는 오늘 두 번째 글자에 집중한 힌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사진 힌트를 바로 보여주세요. 자, 최근에 그 맨날 제가 젊은 연예인들 아이돌 사진을 가져와서 전문가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네. 오늘은 좀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첫째 분 누구신지 아시죠? 친구 선생님. 땡구 선생님. 네. 네. 그 글자 한 글자 이거에 집중을 한 건데 두 번째 사진은 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 씨거든요. 보셨어요? 도깨비? 안 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마지막 드라마는 뭐였더라? 추노입니다. 아, 맞아. 추노. 자, 그래서 도깨비에서 공유님의 저 그 역할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이 글자예요. 도깨비 아닙니까, 그냥? 아니, 도깨비가 뭐 도깨비예요. 이름이 있어야죠. 아, 그래요?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도깨비잖아요. 아, 그렇죠. 있겠죠. 전혀 감흥이 없으신가 보네요. 전혀 감흥이 없으신가 아니, 우리 여성 시청자님들은 지금 감흥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으실 겁니다. 아,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네. 저희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주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보시면서 그쵸. 이제 그래도 공유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럴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저렇게 좋은 비주얼 타고나지 않았지만 네. 한 살이라도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오늘도 살아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두 글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꼭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도 여러 이제 사업, 금융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나 대신 남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나를 내가 해야 될 거를 남이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네. 이제 사실 이제 한자어로 이 회사 이름이 크게 믿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크게 믿는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뒤에 있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도 땡땡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오늘 재미있는 오답 지금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네. 공유 79년생이다. 79년생? 전문가님보다 많으신 거예요? 한참 많죠. 연도로는 19년생이시면 저랑 네. 거의 뭐 삼촌 조카뻘이죠. 삼촌은 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공유 씨를 하나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네. 재밌는 이제 오답들도 많이 올라와 좀 있으신데 뭐 대나된 술. 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막창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대리 택시 나오고 있고 대리 네. 운전 나오고 있고 대비 마마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재미있는 오답들 문자 #3772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 일주일 동안 보내드리고 네. 혹은 한 분 제일 사연이 디테일하고 라이브하고 정말 살아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 그 사연들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강연의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또 2차 힌트까지 또 여러 가지 드려봤습니다. 대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증권주이고요. 두 가지, 두 번째 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2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리 산업 매수가 26,35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데 저 고점 부근에 들어간 건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22,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좀 매수하신 다음에는 좀 하락을 많이 하긴 했네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매수 타점이 사실 좋은 타점은 아니셨어요.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기 힘든 타점에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간 실적도 좀 베이스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올해 이제 그 1분기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가 넘는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좀 베이스가 돼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 여러분들 장기 이평선을 잘 설정 안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은 이제 2년치까지 설정을 하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아레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481선 이 자리가 저항 라인이 돼서 쭉 추가적으로 하락하니까 2년 동안 뭐 해왔던 평균 가격대가 저항선이 되면 정말 두꺼운 저항선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장이 안 좋으니까 이탈할 수 있겠죠. 살짝 이탈하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되돌려주는 자리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이 종목은 죽은 종목 아니다.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신규 만약에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뭐 추가 매수도 하실 수 있는 신규 매수도 하실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26,350원이 매물대 가격인데 요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를 매수가로 잡으시되 1차 목표가에 도달한다고 해서 전량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분할적으로 접근해서 1차 목표가에 내 비중이 한 저방도 더 덜어내고 그 이후에는 한 3만원 2천원 정도 전고점 인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려봤고요. 일단 매수가에서 좀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잡아주셨고 그 이후에는 4만 원 이상 전고점까지 돌파 여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4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몇 개월간 보유 중인데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이제 4월달 이후로부터 계속 좀 하락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7,1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하락 추세인데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디포스트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 예전에 이제 2017년, 2018년 한참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횡행하던 때 네. 정말 이제 그 잘 나가던 때 이 종목이 한 거의 10만 원 인근까지도 갔던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좋았을 때죠. 그게 이제 2018년이고 크게 이제 차트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차트는 길게 늘어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골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임상 계속 이제 뉴스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주가가 이제 반영을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도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고 아까 제가 이제 장기 평선을 말씀드렸는데 481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역시 깨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향 추세를 잡아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려갈 때마다 21선 인근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제가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져가세요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조정을 주고 21선 인근 중심 라인이거든요. 한 달짜리 가격이니까 중심선인데 이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파동을 이루면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도 이게 이제 21선 밑으로 내려가고 장기 2평대까지 깨고 내려가면은 21선 인근이 되면은 위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 추세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35,000원 물론 적은 가격대 사신 건 아니겠지만은
또 이제 이게 코로나 치료제도 연결돼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라도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7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 매수가 12,200원에 비중 5%인데요. 많이 떨어졌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미스터블루는 게임 콘텐츠 관련주인데 일단 역시 이번 달 들어서 좀 하락세가 많이 나왔었고요. 매수가 자체도 좀 높으신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장이 빠질 때 두 가지 종목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장이 빠졌을 때 소위 말해서 급하게 빠진 종목들, 소위 말하는 세력 형님들이 손을 놔버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조금 장이 돌아오면은 단기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락을 했는데 사실 실적이 잘 나오고 멀쩡한 종목들이 급락을 했을 때는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고 아니면 잘 버텨주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종목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장이 안 좋으면 그냥 깨고 내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빠질 때 호가 창도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형님들이 이제 아예 호가를 빼버렸다는 얘기인데 이런 종목들이 좀 장이 올라오면은 빠르게 최소한 480에서 만 원대까지는 금방 반등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는 좀 아까운 종목이고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종목들은 우리나라 이 회사가 제가 알고 있는 야설록이라든지 황성이라든지 뭐 이런 옛날 이제 소위 말하는 1세대 만화가들의 만화 웹툰 요즘은 옛날 만화를 스캔해서 웹툰으로 보고 있고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만 원 인근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만 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주에 대한 기대감이나 모멘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만 원, 2차 목표가는 매수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미스터블루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구수해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대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전화 대신증권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오늘 한 서너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예 낙폭이 나와가지고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노리거나 힘이 센 종목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다른 증권주하고 다르게 이번에 장이 빠질 때도 잘 버텨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17,0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쌍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면은 정 고점까지 돌파해서 추가 상승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짧게 한 22,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손절가 17,500원 정도 가격 전략 드리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증권주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종목 대신증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대신증권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증권주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들 문자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찬스 여러분, 오답을 좀 시도해 주셨네요. 대박 찬스 여러분, 이따 오후에 무료 방송 참여가 대박 찬스입니다. 세 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말 안 해주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말해줄게요 하시는데 너무 궁금한데 누구일까요? 글쎄요. 네.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누구요? 김도원 대표님이라고 정해져 있을 텐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워낙 팬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저희 이제 무료 방송 라이브 방송 할 때도 네. 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분을 지목해 주셨는지 또 확인을 좀 해보는 재미있는 시간 같이 보내고 있으니까 네. 오늘 오후 4시에 오셔가지고 다들 혼자 주식하기 힘드시면 함께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저 아니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실망할 바에는 도원 앵커님을 실망시키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대 안 하면 저는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기대하고 있으면 이제 실망이 크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이따 4시에 한번 어떤 분을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1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대신증권 맞춰주셨고 힌트가 제일 재미있어요라고 힌트 칭찬 또 오랜만에 듣는 그러니까 또 뿌듯하네요. 오늘 재밌었나요?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저를 스스로 좀 숙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요즘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사진 힌트에 너무 기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뭐 실려가고 있습니다. 실려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가지고 예전보다 이제 확실히 나이를 먹긴 먹은 겁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네. 한 35초 만에 딱딱 힌트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긴장을 해서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기일전하셔서 다음 주부터 또 좋은 힌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00번님께서 또 이제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대성통곡 요즘 주식시장의 픽이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좀 곡소리가 좀 나고 있죠. 사실 곡소리가 나는 정도의 시장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들 위주로 모아갈 수 있는 시장이고 한데 곡소리가 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떼우기 위해서 빠른 매매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2, 3% 손실 보고 끝날 게 하루에 5, 6%, 7, 8%씩 늦는 경우도 지금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 울 때가 아니고 아니 빠지면은 살 수 있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할인하는 종목도 좋은 종목도 위주로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 이제 하락을 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저희 방송과 함께 잘 마련해 보시고 또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또 여기 아프간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증시도 약세를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강세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장 초반의 약세를 딛고 지금 올려 세우려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0.34%대 강세 흐름 속에 3,139포인트 선, 지금 4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4,6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 딛고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0.5%대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02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 넘게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수소 관련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나 SK포스코를 포함해서 총 10개 그룹사가 수소 기업 협의체를 8일에 출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말 수소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7일에는 현대차 그룹이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펼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모든 수소 역량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죠. 이 때문에 BMT와 모토닉 평화산업 해당 이제 현대차 그룹의 수소 부품들을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산업 지금 23%대까지 급등세 많이 키워내고 있고요. 코롱인도도 7%, 효성중공업도 5.49%의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아프간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서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총 100여 명 정도가 현재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연설을 했고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주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코 6%대, 휴니드 3%대 강세 흐름 속 빅텍과 풍산홀딩스도 함께 탄력 받아내고 있고요. 우주항공 쪽은 약간의 강세 크지 않다라는 점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BDI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회사가 폐암치료제 미국 식품의약품의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지금 사흘째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장 초반보다는 조금 흐름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8%의 강세 흐름 속에 3,630포인트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지금 신작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크래프톤, 현재 차기작인 유스테이트 흥행 전망 속에 지금은 4%대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어제 도깨비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흥행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가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도 6.7%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NC소프트 계속해서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지수가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살짝 더 확대하고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29만 3,500원 기록을 하면서 약 4개월 만에 30만 원선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모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